세 나라가 또 아니면 뭐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비핵화라고 했을 때 되게 2005년도 9.19 성명에서 나타난 비핵화, 다시 말해서 뭐 핵탄두랄까, 핵물질이랄까, 핵시설의 어떤 뭐 폐기, 해체를 비핵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도, 2007년도 6자회담 당시에 합의가 되었던 비핵화 개념이 나왔던 그런 상태하고 달리 2018년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또 핵과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2006년도 이후에 6차례 핵실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헌법에도 핵 보유가,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갔고, 핵 보유국 관련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전담으로 운영하는 부대, 뭐 전략사령부도 2012년, 2014년도에 계속 재편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개념을 좀 새롭게 설정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일치를 이루고 그걸 이제 북한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은 뒤에 썼지만 일단 북한의 어떤 그 핵실험이랄까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중지하고 1단계, 2단계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랄까 핵물질이랄까 핵시설들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사찰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파기 반출 해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 헌법의 개정, 핵 보유법의 어떤 파기, 혹은 핵무기를 관리하는 부대의 축소, 혹은 또 핵무기의 개발에 관여하였던 과학자들의 어떤 전직,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야 사실은 2018년 시점에서의 비핵화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좀 모호하게 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 간에도 합의가 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또 북미 간의 어떤 싱가포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를 둘러싼 모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이 점을 먼저 지적해 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비핵화 개념에 본다면 저는 싱가포르 그 미국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문이, 이근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반적인 선언에 머물렀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5년 9.19 합의랄지 또2.13 합의문에 나타난 그 비핵화 방식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번 싱가포르보다도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뭐 북한의 판정승이다 또는 뭐 미국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보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북한과 미국 간에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뭐 관계 개선하겠다는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사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공동의 운명을 지금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작년도 말까지 굉장히 강력한 뭐 북한 핵실험이랄까 뭐 도발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법안을 상하원 공동으로 가결하거나 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요.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이 굉장히 강력한 결의안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뭐 7차례 이상 나왔습니다. 이상 구질까지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이 단독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랄지 또 유엔을 통한 국제사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미국은 풀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민주공화였던 그 양당에서 북미 선언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민주당, 오히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반발이 커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미 가결되었던 대북 제재 법안들에 대해서 이거 풀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건 북한한테도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미국 그 조야가 동의하고 또 합의할 수,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단독 제재도 해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바라는 어떤 뭐 경제 건설 전략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모호한 형태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고 북한도 상당히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뭐 승리다라고 볼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작년도 말까지 북한의 거듭된 어떤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상황까지 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뭐 국민들이 불안했던 사실인데 어쨌든 조금 더 안정되고 뭐 그런 상태로 어떤 한반도 상황을 몰아간 것은 나름대로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기여도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선언 자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충분치 못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출발점이고 출발점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뭐 북미 간의 어떤 추가적인 회담 어떤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냉전 시대 때도 보게 되면 1989년 몰타 선언 같은 것들이 이번 싱가포르 선언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만은 사실 몰타 선언 나오기 전까지 89년도 전까지 그 당시에 뭐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 간에 85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수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상회담이 결렬됐었고 미소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죠. 악화됐는데 뭐그 계속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었고 특히 뭐 레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슐츠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뭐 고르바초프나 또 세바르드나제에 대해서 소련이 개혁 개방을 나올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전망이 있다 하는 것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소련이 냉전 체제 해체를 선언하고 뭐 개혁 개방되는 뭐 그런 추세를 밟았습니다만 그 북미 간에도 남북 간에도 지금 판문점 선언이랄지 또는 뭐 싱가포르 선언 같은 경우는 그 선언 자체에는 합의가 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후속회담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근데 또 긍정적인 또 출발점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완전 비핵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는 어떤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까 이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미 간에 내지는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 때 아마 더 강화될 것이고 그건 2017년에 북한이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는 혼에 몰린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아까 이근 교수께서 앞으로 북한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 뭐 1945년 이후에 일본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일본 모델하고 다른 것은 일본은 헌법상에 군대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재래식 전력이랄지 핵 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 뭐 일본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제 입장에서 북한이 아마 고려할 수 있는 모델로서는 1970년대 박정희 모델 핵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뭐 경제 건설에 주력했던 박정희 모델이랄지 아니면 뭐 중국과도 뭐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도 전쟁하면서 나름대로 뭐 지금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모델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북한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마 그 올해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때뭐 우리 정부나 또 미국 정부에서 한미 간의 어떤 뭐좀그더 추가적인 핵을 통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고 만약에 북한이 그런 상태로 갔을 때는 뭐 70년대 그 한국의 경제 개발이랄지 또는 90년대 이후에 베트남 부위무기랄지 그런 방식에 따라서 북한도 상당히 보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비핵화의 길이랄지 또 개혁 개방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희 발표는 토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